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엄마와 두 딸이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J 엄마라고 해야 되나? 지금 두 자녀와 세 마리의 강아지를 돌보고 있는 원애경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보호자와 반려견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얘는 저희 집 첫째, 라이온, 11살 라이온이고요. 얘는 저희 집 둘째, 8살 애기몽입니다. 얘는 임시 보호하고 있는 아이고요. 9개월 추정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AJ인데요. 혼자 가면 어떡해? 진짜. 뛰고 뒹굴고 뜯고 누구도 못 말리는 AJ입니다. 얘는 이제 캐나다로 입양이 예정되어 있던 아이여서. 그런데 AJ의 캐나다 입양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왜? 노견 라이언에 대한 공격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인 것 같은 생각?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입양을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냥 얘한테도 내가 좀 못할 짓을 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AJ 때문에 제작진도 혼이 쏙 빠질 정도인데요. 에이제 안녕! 에이제 안녕! 가만있구나! 에이제! 에이제 이리 와! 과연 임시보호견 AJ에게 캐나다 입양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못 말리는 AJ의 캐나다 입양길 지금 시작합니다. 반려견 만날 생각에 들뜬 기분으로 집으로 향하는 두 자매. 어쨌든 집에 가면 나는 치고 너무도 치워. 아니. 식상은 언니는 이게 어디? 아. 에이, 그게 해야지 진짜. 아이니와 제이니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AJ.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걔 세 마리 말고는 없는데 AJ가 제일 먼저 반겨줬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붙어버리는 두 자매. 그리고 반가움에 겨워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AJ. 야, 입구부터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안녕하세요. 애기가 왜 자꾸 난장판을 피야?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이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는 AJ. 언니, 이거 빨리. 이건 파스라이카. 아니, 애들 이것부터 정리해야지. 집안 곳곳에 있는 AJ의 흔적들. 벽지는 물론 가구들까지 찢겨지고 뜯겨져 엉망이 돼버렸는데. AJ가 벽도 뜯었고 그리고 또 AJ가 침대도 막 파가지고 저렇게 망가뜨려놨고 옆에 있던 침대도 매트리스를 다 뜯어놨어요. 저기 벽지는 누가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저거 AJ가 했어요. AJ,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시종일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집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어지럽다 어지러워. 에너지 넘치는 AJ의 등산에 못 이겨 구석에서 눈치를 보게 된 애기 몽가 라이언. 밥 먹을 때 자꾸 애기 몽가 뺏으려고 하고 자기 장난감 안 쓰고 애기 몽가 라이언 거 뺏어가요. 반려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제인이. 잠깐 이거 라이언 거야. 애기 몽가 니가 만들어줄게. 지금 제일 맛있는 걸 먹을 거야. 언니 애기 몽가 니가 나야 너? 애기 몽가 니가 예뻐서. 아 이제 이거. 이제 내 거 줄게. 잘 먹어? 아 정말 밥 한번 먹기 힘들다. 눈 깜짝할 사이 밥을 해치우는데 내 덩치에 이거 먹고 끝이라고? 아이 장난해 장난해. 이거 대박. 언니 아직 아니야. 에이제이는 두 자매의 가장 좋은 친구인데요. 내가 안 줘? 아니 아니 우리끼리 사는 거야. 아야 머리 박았어. 이렇게 나왔다. 제 영어 이름의 첫 글자가 A고 어제 동생의 이름의 첫 글자가 J여서 AJ로 하게 됐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그래야 돼요. 과연 AJ가 목욕할 때는 가만히 있을까요? AJ야 카메라 감독님은 건들면 안 되지. 안 돼. 오 잠깐만 괜찮아. 아이고 우리 AJ 얼굴에 반주걱이나 들어봐. 대충 물이나 뿌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꼼꼼히 피누칠도 하고 핏질까지. AJ도 좋은지 어? 얌전한데요. 얘들아 좀 더 박박 밀을 줘. AJ가 목욕할 땐 얌전해서 목욕해주는 건 싫어. 물을 좋아하는 AJ 이렇게 얌전히 있으니 얼마나 이쁘니. 이제 한번 볼까? 오! 완전 뿌셔! 어, 뿌셔! 뿌셔! 잘 했지? 뿌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반려견들이랑 노는 거예요. 나 탑을... 반려견들과 시간을 보내는 아이니와 제인이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 어느덧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온 엄마. 엄마를 보자마자 아주 격하게 흥분하는 AJ. 가족 모두 엄마를 반기지만 항상 더 특별한 방식으로 엄마를 반기는 AJ. 아이고 어머님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겠네. 엄마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엄마 보호자가 AJ를 진정시켜보지만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나도 같이 놀자. 퇴근 후 쉴 틈 없이 바쁜 엄마.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힘에 버겁지만 AJ의 임시 보호를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 가정에 올 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부모로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3월 말쯤에 임시 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 임시 보호를 하는 게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또 정서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임시 보호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AJ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한 임시보호. 부산 길에서 떠돌다가 거기 보호소 소장님께 발견이 됐고 그래서 보호소로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보호소로 직접 갔고요. 아이들이 그때 너무 애기였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랄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상처받은 AJ와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아이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두 자매의 곁엔 항상 AJ가 있었습니다. AJ한테 이제 집중하느라고 그냥 정말 어린 아이처럼 마냥 해맑더라고요. 그게 가장 고마워요.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잊게 해준 존재 같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울 때 엄마가 바빠가지고 못 봐주면 AJ가 저 챙겨줘요. AJ는 저한테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그 전에도 임시보호견 이렇게 키워본 적 있죠? 네. 그 친구 이름은 뭐예요? 엘빈이에요. AJ를 만나기 전에도 엘빈을 임시보호했었다는데요. 엘빈은 남양주 개농장에서 구조된 아이고요. 그때 되게 작았어요. 되게 얘는 완전 새끼 때 왔고 몸에서 기생충이 나와요. 기생충 약 계속 먹여가면서 치료하고 네, 그렇게 해서 7개월 쭉 키웠습니다. 가족들은 엘빈이 생후 2개월 때 데려와서 보살피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엘빈을 7개월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엘빈의 임시보호가 끝나고 캐나다로 떠나보내던 날 가족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별을 알고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별을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심적으로 좀 의지를 했더라고요. 그 강아지한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라이온이랑 애기몽을 좀 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돌본 건 없었어요. 근데 엘빈은 완전 아기 때 와서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해외 입양을 시킬 거니까 영어로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넓은 데에서 다른 개들이랑 뛰어놀고 어떨 때는 주인 몰래 사냥한다고 하던데. 네. 행복해 보여요, 엘빈은? 아주 아주 행복해 보여요. 가족들은 엘빈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엘빈처럼 AJ도 캐나다의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임시보호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AJ의 캐나다 입양길이 막혔습니다. AJ의 넘치는 에너지 때문일까요? AJ에게 끌려다니며 산책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힘겨워 보이는데 산책길에 다른 반려견과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오, 죄송해요. 야, 아니야, 안 돼. AJ,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AJ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AJ가 물려고 하자 화들짝 놀라 짖어대는 라이온. 아이니도 AJ를 붙잡고 진정시키고 눈이 안 보이는 라이온을 엄마가 안아주자
바로 달려드는 AJ. 얼마 전부터 라이온에 대한 공격성이 심해졌다는데. 제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온 첫 번째 강아지예요. 첫 번째 강아지여서 되게 정도 많고 애착도 많이 가는 강아지예요. 네. 저의 30대 전부를 다 함께 보낸 강아지예요. 너무 눈도 안 보이고 나이 들어서 네, 너무 안타까워요. 노쇠한 라이온을 자꾸 공격하는 AJ. 그런 AJ를 제지하는 가족들. 그 전에 다쳤을 때는 귀에 살짝 들키는 정도? 두 번째 물렸을 때는 첫 번째 때보다는 좀 더 깊이 물었던 것 같아요. 2주 전 가족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중이었습니다. AJ가 라이온을 크게 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거리가 좀 가까워졌을 때 AJ가 라이온을 물어서 한 번에 물어가지고 막을 틈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더 놀랐어요. 그 며칠 전에는 거의 귀 위주로 물렸는데 두 번째 물렸을 때는 목 부위를 AJ가 물고 살짝 비틀어서 그 안에 조금 공간이 많이 생겼다고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이제 입양 가려면 준비해야 되니까 사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고 네, 수시로 연락은 주고받아요. 그래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AJ를 저희 개들하고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물리면 또 물릴 수 있다. 캐나다 입양 담당자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물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입양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 입양과 관련해 부산 보호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엄마. AJ가 사실은 캐나다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입양 진짜 바로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소형견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AJ가 이제 공격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또 푸들 작은 소형견한테 공격을 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입양할 수가 없다 하면서 취소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캐나다 쪽에서 추진해 주시는 단체에서 AJ가 공격하는 애야? 그러면 우리도 고려를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물림 사고를 되게 크게 본대요. 또 얘가 캐나다 입양이 지금 좀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AJ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훈련 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에 가서 행동 교정 받으러 갔어요. 거기에 뭐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 상황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다양한 성격의 강아지들하고 다 잘 노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보호자. 왜 AJ는 유독 라이언에게 위협을 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인보견 엘빈처럼
AJ에게도 좋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제 좀 다 제 잘못인 것 같은 생각?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상황도 안 되는데 괜히 얘를 데리고 와서 우리 라이언을 좀 고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에 미안했고, 이제 보호소에서는 이제 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입양을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냥 얘한테도 내가 좀 못할 짓을 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통제불능, 사고뭉치 AJ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요. 집안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고 반려견 라이온에 대한 공격성까지. 과연 AJ의 캐나다 입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에이제이의 캐나다 입양을 돕기 위해 설쌤이 왔습니다. 벌써 난리인데? 안녕하세요. 어휴, 너 뭐니? 들어가자. 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 아유, 너네 이러면 어떡하니? 빨리 들어와. 어? 아유, 난리인데요? 들어오자. 어휴. 벌써 정신없어. 야, 너 또 왜 나가? 빨리 들어와, 니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지금. 어이구. 그래. 아,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제가 정신없으면 안 되는데. 네. 정신이 없네요. 네. 요게 이렇게 됐구나. 아, 이 벽이 완전 다, 벽지가 다 뜯어졌네. 오케이. 엄청나구나, 너. 딱 봐도 에너지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응? 우리 친구들 같을 것 같은데? 네? 맞아. AJ와 첫 대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설쌤. 과연 AJ의 문제 행동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두 자매의 AJ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AJ가 임시 보호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아이들도 임시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나중에 이제 다시 헤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 첫 번째 임시 보호가 아니에요. 엘빈이라는 친구구나. 네. 엘빈이는 잘 입양 갔어요? 네, 캐나다로 입양 갔어요.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AJ도 잘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있으신 거죠?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입양을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일반 가정집의 안방이라고 하기에는 충격적인 모습. 모두 AJ의 작품이라는데요. 참을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물고 뜯는 것이 일상인 AJ. 심지어 반려견들에 대한 공격성까지 보이는데. 지금 근데 딱 영상 보면은 AJ 느낌이 어때요? 얘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쵸? 네. 저거 벽지 뜯은 것도 얘 혼자 있을 때 그랬죠? 네. 그쵸? 네. 파티견이에요. 얘는 진짜 파티견이에요. 평상시에 충분히 에너지가 풀리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 가족들이 없을 때는 나 혼자 놀아야 되니까 거의 다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아이들. 근데 이건 또 어쩔 수 없어 보여. 너무 노령견이고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고 자기 혼자 놀아야 되는데 그 노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얘는 뭐 벽지를 뜯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매트리스를 뜯으면 안 되는 질도 사실 우리처럼 아 이거는 내 자는 공간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못 하는 애들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반려견들과도 자주 다툼이 있는데 AJ가 성별이 어떻게 되죠? 스카시 라이언은? 스카시 애기 몽은요? 스카시 아이고 강아지들끼리는 성별이 같을수록 더 많이 싸울 수 있고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애기 몽한테나 라이언한테나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애기 몽은 아직 건강해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온은 힘들어요. 그리고 AJ가 보기에도 조금 다를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강아지들, 내가 태어나서 봤던 모견, 동배 새끼들과는 다른 느낌. 지금 눈도 뿌옇고요. 그리고 반응도 한 박자씩 느릴 거예요. 약하다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은 약한 아이들을 더 지켜주고 그러진 않아요. 새끼들 아니면. 얘 입장에선 더 질투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내가 라이온한테 놀자고 할 때마다 가족들이 얘 편만 들어요. AJ가 라이온에게 놀자고 할 때마다 과하게 AJ를 말리는 엄마. 아까 라이온 침대에 올라와. 야! 야! 야. 이게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봐도 둘이 안 맞아요. 네, AJ랑 라이온이 안 맞아요. AJ가 놀자고 할 때 라이온이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둘을 우리가 뭔가 훈련을 하고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사이가 확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 사이를 좋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젠 라이온을 물어 피까지 흘리게 했는데 처음으로 나쁜 감정이 보였어요. 공격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공격성이 보이면 얘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개를 무는 애는 사람도 물 거야. 사람 무는 애는 개도 물 거야. 안 그래요. 제가 화나는, 저도 사람이니까 화나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제가 싫어하는 것들, 제가 예민한 것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저 모습은 저한텐 너무 당연해요. 네. 강아지들한테 먹을 건 돈이에요. 사람도 돈 가지고 가족끼리도 싸워요. 그래서 원래 다견가구에서는 먹을 걸 저렇게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안 싸우는 애들도 나중에 저렇게 주다 싸운다고 바닥에 뿌리지 말라고 해요. 결국 먹는 것에 대한 AJ의 소유 공격성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앙 이거였는데 지금 요 귀 물렸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자기 체급에서는 경고식으로 물었어요. 네. AJ 입장에서. 근데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만약에 AJ가 맘먹고 라이온을 해야겠다라고 물잖아요? 죽어요. 경고성. 스냅이라고 하죠. 살짝 갔는데 얘가 너무 작은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피부 엄청 약해요. 지금 호르몬제로 먹으면 피부가 얇아져요. 그래서 느끼셨을 거예요. 라이온 피부가 얇아지고 있다. 지금 보면 털도 다 빠지고 이 피부도 엄청 얇고 약해요. 그러다 보면 살짝만 부딪혀도 피 나요. 바이팅 레벨이라고 있어요. 무는 강도. 먹는 거에 관련돼서는 바이팅 레벨 2 정도의 경고성을 보인다. 3부터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 가서 만약에 AJ가 다견 가구가 아닌 집에 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람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네, 사람이랑은 그냥 자기가 무조건 따르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 하지만 사람한테 돈인 먹을 게 눈앞에 있을 때는 경쟁 심리가 확 올라가는 애, 어렸을 때의 경험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것만 조심하자. 그렇다면 소유 공격성만 조심하면 AJ의 캐나다 입양은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유 공격성, 먹을 거에 대한 공격성 빼고는 완벽해요. 사람 좋아하지, 개 좋아하지. 그리고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규칙을 알려주면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니랑 제이니가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요.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어떻게 규칙을 좀 알려주고 이 행동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줄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AJ의 캐나다 입양이 가능하다는 설쌤의 얘기에 한시름 놓는 가족들. 그러면 이제 AJ의 캐나다 입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우리 기본 교육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규칙이 너무 없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지내면서 규칙 배우고 그다음에 라이언 데리고 와가지고 라이언 안았을 때도 좀 참는 연습들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첫 번째 규칙은 AJ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발을 대면 안 돼요. AJ의 발을 대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 과연 설쌤의 훈련으로 AJ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들은 시키신 것 같아요? 네. 얌전히 앉아있으면? 네, 기다려. 얌전히 앉아있으면 칭찬받는다? 옳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 좀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한번 제가 조금 더 어렵게 한번 해볼 거예요. 간식을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일부러 좀 약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AJ는 못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 AJ가 웬일이죠? 이게 너무 빨리 알아듣는 거 아니니 너?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오히려 회수할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참으면 이렇게 일어서면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옳지. 기다려 있으면 주는 쪽으로 연습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특히 저보다 아인이나 제인이가 하면 훨씬 빨리 뛰어오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비행기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에어플레인 시시라고 해요. 간식을 아인이나 제인이가 비행기처럼 움직여도 우리 AJ가 참고 있으면 주는 거고 안 참으면 안 줄 거예요. AJ, 자. 옳지. 비행기처럼 움직여도 꼭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아인이도 설쌤을 따라해 보는데. 옳지. 그렇지. 아니 잘한다. 생각보다 훈련에 잘 따라주는 AJ. 그렇지. 아유 잘하네. 자, 다음 단계 하나 더 해볼게요. 기다려라고 얘기하고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고 손바닥을 보여줄 거예요. 기다려. 먹으려고 하면 회수.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관심 보이면 이렇게 뺄 거예요. 옳지. 먹어. 진짜 AJ 똑똑하다. 똑똑해요, AJ. 기다려. 옳지. 먹어. 더 가까이 가볼게. 옳지. 먹어. 이렇게 가까이 가도 참을 수 있어요. 이건 되게 빨리
배우고 있거든요.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AJ.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자, 던지면 못 참아요, 애들. 근데 그렇죠. 바닥에 던져지거나 이런 건 지금 막 못 참아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다가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공격성 보인 거잖아요. AJ, 자. 그냥 잘 거야? 자. 기다리, 그냥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던지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AJ, 기다려. 이것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으라고 할 때 먹게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럴 거면 이제 낮은, 짧은 거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다려. 회수. 안 기다렸으니까 못 먹어요. 다시. 기다려. 옳지. 먹어. 먹어. AJ의 갑자기 변화된 모습에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고난도의 훈련도 잘 따라오는 AJ. 우리가 알고 있던 못 말리는 AJ가 맞나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AJ의 소유 공격성에 대한 입질이었는데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AJ, 앉아. 기다려. 그래서 뒤로 살짝 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언. 옳지. 이렇게 해서 라이온 먹는 게 내가 뺏어야 될 게 아니라 그 다음 내 차례다라는 인식이 처음에 살짝 들게 만들 거예요. 웨잇. 옳지. 네, 당기지 마세요.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웨잇. 아까 배운 게 있어서 지금 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굿보이. 웨잇. 굿보이. 네. 지금 줄 땡기는 거 없어요. 옳지. 아, 자꾸. 굿보이. 어떤 훈련도 척척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 캐나다 입양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 입양을 위한 필수 훈련이 남았습니다. 우선 전 AJ가 해외 입양 갈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탔을 땐 이런 캔넬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있을 때도 AJ가 이 안을 좀 편안하게 느끼고 좋은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라이온이랑 애기몽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공격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래 먹는 거나 이런 걸 줄 때는 이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아이니 제이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워낙 AJ는 먹을 걸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억지로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AJ가 스스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에다 한번 던지면서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먹이를 쳐다보기만 하는 AJ. 두려움 때문에 캔넬 안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들어가라고도 얘기 안 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너 은근히 겁이 많구나. 너 더 좋은 집에 가야지. 기다려볼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겁이 많아요. 캔넬 안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에이제를 위해 문을 떼어내고 포근한 담요를 깔아줍니다. 그렇지. 아까보다 좀씩 잘 들어가죠? 아직도 그래도 뒷발은 뒤로 빠져나와 있고. 서서히 캔넬 안으로 들어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에이제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거 나 처음에 좀 싫고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재밌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에이제이가 완전히 캔넬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반대쪽에서 에이제이를 먹이로 유인하는 두 자매. 다시 캔넬 앞에서 머뭇거리는 에이제이. 낯선 곳이 두려운 걸까요? 그렇다고 설쌤 포기할 순 없죠. 제가 이제 조금 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오래 먹게 할 수 있는 장난감이거든요. 여기다가 운동화 끈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매듭을 지을 거예요. 캔넬에 들어가게 할 설쌤의 비장의 무기. 과연 AJ를 캔넬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얘를 낚시하듯이 안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차고. 네. 이렇게. 그렇지. 맛있네. 자, 오케이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AJ가 이거 먹으려면 여기서 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먹으려면 여기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줄게요. 모두의 바람처럼 AJ가 캔넬 들어가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엄마. 지금 뒷발까지 다 들어갔죠? 한 발은 안 들어갔어. 한 발은 빠져있다, 그네. 마지막 한 발까지 캔넬에 들어서는 순간! 두 발 다 들어갔어요, 이제. 네 발 다 들어갔어요. 드디어 캐나다 입양을 위한 AJ 훈련 성공! AJ에 대한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네, 우선 걱정 많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AJ는 정말 착하고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 사회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해외 입양이나 이런 걸 해줬을 때 또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형견 제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정말 말끔하게 해소가 됐고 특히 이제 AJ가 너무 좋은 아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안도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트윈 안녕하세요. 인사. 어, 오랜만이야. 오늘 저희 새나게 촬영했어요. 네. 촬영했고 설채 선생님 왔다 가셨는데 설쌤이 대형견을 키울 여건만 되면 데리고 가고 싶다고. 아, 진짜 그 정도로? 네네. 그게 아. 아직도 해외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혹시라도 공격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친구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교육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소식을 올리게 되면 더 입양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 축하드려요. 이제 AJ가 캐나다로 입양 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주 후 AJ가 캐나다 입양이 확정될 때까지 열심히 훈련 중인 아이니와 제인이 AJ도 가족들의 훈련에 잘 따라주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되는 AJ 덕분에 가족 모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AJ의 행복한 캐나다 일상 소식도 기다릴게요. 진아야, 신동아, 나만 쳐다봐. 다 좋은데 다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닭을 한 50마리 죽였어요. 야야야야야야야 또또 이제 다시는 너 그러지 마. 어? 야, 넌 15살이잖아. 그래, 철 좀 들어. 어쩌면 그렇게 더 늙은 짓을 다 하고 있냐. 아이고, 참.